아,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금주가 해결이 잘안 되신대요. 카르마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도 다뭐또 공감하시는 고민이실 것 같은데 술 아니라도 또 뭔가 있죠, 여러분. 뭔가 있죠. 잘안 끊어지는 거. 영적 지능이 낮아서인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탐진치가 강한 거는요. 여러분의 영성 단계로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깨어있는 시간을 더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틈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탐진치가 있죠. 탐진치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뿌리까지 박멸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을 키우세요. 불교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요 깨달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키우세요. 깨달음의 마음, 선량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요 힘이 51% 이상이시면 요런 욕구들이, 요런 어리석음들이 좀더 쉽게 조절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선택 나름인데요. 저는 뭐 완벽히 다 제어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마음 관리하실 때 기본이 탐진치랑 싸우지 마시고 탐진치가 준동할 때 특히 탐욕이 지금 막 술술 하고 있을 때 이쪽이 확 위축돼요. 요만해집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의 힘을 이쪽을 키우시라. 요쪽하고 싸우지 마시고 요쪽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여러분 탐욕에다가 탐욕의 불이 타고 있는데 땔감을 더 던져주는 격이 돼요. 술을 이렇게 먹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요. 안 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왜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해지고 이제 술만 먹으면 이제 뭐 천국에 갈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극하지 말고 관심을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리셔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간단해요. 저는 뭐 다른 공부 안 합니다. 뭐 기본으로 단전호흡 하던 게 있지만 단전호흡 빼고 얘기한다면 이 선정과 지혜예요. 앉아서 참나각성하고 제가 아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로 제 생각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너 지금 과거에 대한 집착하고 있지 않아? 내려놓고 재행무상 받아들이고 있어? 이 현상계가 이 무상하다는 거 날로날로 새로워진다는 거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그 현상계를 내려놓고 열반의 세계에 만족하고 있어? 지금 술 얘기하다 갑자기 딴 얘기로 왔죠.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일체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일체라는 게 네가 경험하는 우주 전체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그대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 작용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본래 다 일체가 다 공하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걸 점검하는 중에 선정과 제가 이게 정의상수죠. 선정과 지혜를 닦는 중에 이 힘이 커져요. 자, 술을 안 먹어야지 해서 이게 커지지 않습니다. 술을 안 먹어야지 하면 먹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술에 대한 강력한 탐욕이 올라왔을 때, 술은 뭐 5분 있다 술 먹자. 방편입니다. 5분 있다 먹을게. 5분 있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무 닥달하지 마. 다만, 술도 참나 상태에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참나 각성해보자. 참나 상태에서 이제 지혜. 지혜는 뭐예요?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면서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꿰뚫어보고 현상계의 속성이 무상하다는 것도 꿰뚫어보고 일체를 더 나아가서 참나한테 맡기고 이거 다 아공 복공입니다. 아직 구공까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보시지계 인욕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선에서 웬만한 거는 일단 진정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더 뿌리를 뽑는다는 게 탐진치 자체를 박멸한다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내 마음에서 힘을 발휘할 그 여지를 안 주겠다는 게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어떻게 뽑아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하나씩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있어? 지계. 내가 남한테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고 있어? 보시. 인욕, 진실을 수용하고 타당하면 내가 수용하고 있어? 꼭 술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요. 정진. 너 양심에 최선 다하고 있어? 이게 참나 상태에서 이런 걸 하나씩 점검하시면 참나가요, 확확 힘이 커집니다. 참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거잖아요.
참나 안에서 그러면 보시가 출동하고 지계가 출동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진리를 인가해 줄 때 당연히 그래야지 할 때마다 힘이 커져요. 당연히 술 먹어야지 할 때 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듯이 참나 상태에서입니다. 에고 상태에서는요. 보시가 중요하지 해도요. 그러니까 술 먹자. 결론이 이렇게. 에고가 힘이 약하죠. 에고가 의식으로 떠드는 건 힘이 약한데 참나의 뿌리를 받고 참나의 마음으로 보시가 옳지라고 말하는 거 힘이 다릅니다. 왜? 내 무대가 지금 참나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은요. 지금 이제 실감 나는 거예요. 체험과 개념이 합일돼 있어요. 당연하지. 예전에 그 당연하지 게임 있죠. 막 상대방한테 욕해도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무조건. 근데 진심으로 당연하지 가게 되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되지. 당연하지. 이 상태가 되시는지. 에고 상태에서는 당연하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술을 먹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왜? 에고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니까 참나가 중심이 되게 해놓으면 100% 중심도 아니에요. 51%만 하세요. 51% 안 되면 한 1, 20%라도 일단 한번 참나를 만나면서 한번 힘을 키워보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선정과 진리로 무장돼야 돼요. 무조건. 선정으로만 무장되시는 거는 요건 위험합니다. 선정 상태가 낮아지면 끝나요. 자, 선정과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의식이 다운돼도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해 인가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요. 보시가 옳고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잡아줘요. 강력한 염체가 돼가지고 힘이 있어요. 깨어서 선포한 생각들은 강력한 염체입니다. 그 염체들이 이 탐욕도 강력한 염체죠. 해야겠다. 그걸 막으려면 참나에서 나온 생각들이라야 참나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명하다고 인가돼서 나온 생각이라야 힘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명한 생각이 힘이 있다는 게 아무리 탐욕이 타올라도요. 이러면 벌금 1억 그러면 냉정해지실걸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명한, 에고가 생각해도 자명한 걸 만나면 에고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참나에서 나온 소리도 자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멈춰요. 그러니까 참나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안 돼요. 참나 상태에서 꼼꼼히 점검해봐서 참나도 이걸 확실히 진리라고 선포한다 하는 그런 참나와 에고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자명하다라고 선언해놓은 것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형이하학에서 자명한 것만큼 형이상학적으로 자명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을 잡아줍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 하는 게 힘을 가져요. 사람이 죄 지으면 벌받아. 다 아시지만 틈나면 죄를 지으시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틈만 나면. 근데 왜 못 짓죠? 벌받는 게 확실하면 못 지어요. 사람이 그냥 선량하기만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아 지으면 안 돼 하는 이게 작용해줘야 돼. 자명한 진리가 내 안에서 확고하게 법을 선포해줘야 돼. 그거 어기면 안 돼 하는 게 강력해야 되는데 죄 지으면 벌받아 했는데 꼭 그런지는 몰라. 그러면 해볼만한 거죠. 하늘이 뭐 CCTV를 달았는지 내가 죄 지은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이 죄 지을 생각을 하면 자꾸 조금씩 죄 짓는 걸 용인하는 쪽으로 생각이 발전합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탐욕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고 이상한 생각들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요. 답답해요. 이게 분노예요. 이 상태에 금방 들어가요. 우리 에고는. 지금 평안하시죠? 길 가다가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 보시면 금방 다시 이 상태입니다. 확 욕심나고. 저 빨리 어떻게 가질 방법 없나? 그거 안 가지니까 답답하네. 금방 나가셔서 버스만 놓쳐도 바로 탐진치 일어납니다. 하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하면서 하늘이 뭐 그렇게까지 나를 꼭 집어서 시련을 주실 리가 없는데 내 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 탐욕을 좌절하십니까? 이게 분노 상태예요. 왜 내 탐욕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억울함이 생기죠. 여러분 즉각 아셔야 돼요. 내 탐진치 상태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경영하시려면 탐진치를 자유자재로 경영하고 싶으시죠? 그건 안 돼요. 왜냐?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된다고 말씀 못 드려요. 탐진치를 제 마음대로 그건 안 되고 제가 쓰는 방법은 제 안에 참나의 힘과 진리의 자명함을 키워가지고
제 마음을 경영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덜 가게 되고요. 안 갈 수도 있게 되고 가더라도 강도를 낮출 수 있고 타협할 만한 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써보세요. 더 좋은 법이 있으면 그 법 쓰시고요. 저는 제가 해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왜? 제가 안 해본 건 저한테 자명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탐진치를요. 어마어마하게 안고 삽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탐진치 어마어마하게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방심하면 탐진치가 바로 작동해요. 얘네들이. 탐욕이 나면 이게 답답해지고 그럼 어리석어지고 답답하니까 어리석은 수를 써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게 마음이 꼬여가죠. 그때 내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왜 내 안에 탐진치가 안 사라지나? 저만 해도 돌을 30년 닦았는데 탐진치 하나를 못 없애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못 없애요. 십지보살도 못 없애요. 탐진치는 중생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도 중생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살은 왜 보살 됐고 나는 왜 아직 중생인가? 요걸 연구해야죠. 요 차이. 요 차이가 뭐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리심의 힘이에요. 보리심 힘 차이예요. 보리심만 강화해주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탐욕이 놀라운 보살도의 재료가 돼요.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다른 술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걱정 안 되세요? 야, 나도 지금 돛 닦아서 겨우 맞고 있는데 다른 술꾼들은 지금 이 밤 얼마나 또 방황하고 있을까? 그 양반들 도와줄 생각이 난다고요. 탐욕이 없었다면 여러분 안에 술에 대한 탐욕이 없었다면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뿐이죠. 뭔 술 때문에 목숨을 걸어. 근데 내가 있어 봐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살은 모든 탐진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많으신 거는 큰 보살도 하시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딱 태어나서 잠깐 망각하신 거죠. 와, 탐진치하고 빠져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다는 소식을 누가 얘기해 주면 정신 차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신 차리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시라. 술하고 싸우지 마시라. 술 좋아하시고 죽을 때까지 아마 드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획기적일 때 사람 술 끊어요. 암 선고 이럴 때. 뭐 간이 이제 끝났다. 막 이런 뭔가 위협적인 얘기 들을 때. 위가 뭐 문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명한 벽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가야 멈춥니다. 그럼 지금 그 정도 자명함을 이끌어내려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도 좋아요. 과학적 지식을 애매하게 알고 있지 마시고 해부하는 것도 보시고 직접 자명하게 만드는 게 답이에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명하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글로만 보지 마시고 사진 자료까지 해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더 자명해져요. 아, 나 이거 겪기 싫다. 자, 형이화학적인 자명함도 갖추시고 형이상학적 자명함 어떻게 생겨요? 아공, 복공, 구공으로 무장될 때 생기지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이 마구잡이로 막 신념 내신 거는 금방 한 방에 날아가요. 술 먹으면 안 돼. 한 방에 날아가요. 왜? 그럼 날아가요. 왜? 그럼 날아가요. 오늘만 먹자. 타협안 제시하죠. 술 먹자. 술 먹지 말자. 그래, 타협안. 오늘만 먹자. 자, 이런 식으로 매일 뭐 드시면 수행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수행하지 말자. 수행하자. 아니, 지금만 해보자. 그럼 매일매일 매 순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수행의 요결입니다. 저는요,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되는 보살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괴획 짜서 막 의지력 강하고 괴획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의지력도 약하고 계획 짠 대로 못한다 하는 분들은 제가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수행 못하는 방식이 그래요. 계획을 짜요.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하기로. 그럼 낮에 수행 안 하죠. 밤에 해야 되니까. 밤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밤 되면요. 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니 계획은 짜놨으니까 내일 하면 되잖아요. 꼭 계획이 오늘부터 추진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일로 미룹니다. 그럼 내일 낮에는요. 또 밤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막 소용돌이에 빠지듯이 한번 겪어봤어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요, 제 속성도 제 정확히 알고 제 기질도 계획 세운 대로 절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계획 세운 걸막 돌파해내는 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계획을 딱 짜놓고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지우는 맛으로 살아간 친구들. 저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저한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기질한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잘 짜시는 분이 괜히 저 때문에 계획서 찍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수행을 해야 되니까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생각났죠. 그럼 지금 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을 제가 택할 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지금 벤치에 앉아서 잠깐 명상을 했는데 어느 때보다 잘 돼요. 근데 생각이 나요. 에고가. 이렇게 해봤자 5분밖에 못 해. 차라리 밤에 1시간 제대로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또 밤이다. 밤이 되면 내일로 연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딱 좋았는데 그걸 괜히 밀어가지고 날려버린 격이 이런 일을 제가 몇 번 겪고는 많이 겪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무조건 왔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땡길 때 바로 하자. 저 같은 기질은 땡길 때 무조건. 그러면요, 땡길 때 5분씩 해놓은 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카르마가 바뀝니다. 무조건 카르마를 바꿀 생각을 하고 내 기질에 맞게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남들이 막 계획 짜서 한다고 여러분도 괜히 또 플래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들고 다니시고 보통 막 앞에 한 장이나 쓰고 뒤에 깨끗하게 백지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분은 하세요. 저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안 되는 분들. 지금 하세요. 지금 제 얘기 들을 때 지금 하세요. 지금 기분 날 때. 지금 뭔가 도심 올라오죠. 돋닦고 싶죠. 지금 하세요. 지금 몰라 하시고 지금 참나 만나세요. 1분을 만나도 지금 만날 때 꿀맛이다 하고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틈날 때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직장이 바빠서 연애하는데 시간이 없다. 뭐 25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만나실 거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 쪽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럼 연애하면 없는 시간도 막 쉬는 시간 5분이라도 어떻게 쪼개서 애인을 만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분 만났다고 여러분 막 안타까워 하실까요? 5분이 진짜 하루를 커버할까요? 그 5분의 감동이. 수행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나 5분밖에 못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만났어. 오늘 수행했어. 5분이나 했어. 그 감동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냐? 그런 정도 덕후면 크게 될 덕후예요. 지금은 미약해도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틈날 때마다 하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생각나면 그때 하면 돼요. 잊어버린 거 참회하고 있는 사람은 고수가 못 됩니다. 잊어버린 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지금. 탐진치 있다고 방황하시면 안 됩니다. 술 드세요. 술 드신 것보다 더 공부 더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그럼 계속 술을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그렇게 하시라. 술 드신 거 가지고 참회하는 시간에 공부 안 하세요. 참회하고 있어요. 아, 왜 술을 먹었을까? 왜 술이 안 끊어질까? 내 공부에 문제가 있나? 이런 시간에 몰라 하시고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의 달콤함에 더 취하세요. 이 맛이 더 있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덜 먹게 되고 스스로 놀랄만한 어떤 자제력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에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려고 계속 참나 상태에서 멀어져가지고 에고의 탐진치 상태에 빠져서 자꾸 자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잘못이 더 커져요. 그런 거 있죠. 옷에 뭐 묻었는데 이거 지우려다 점점 커지는 상황. 그냥 놔둔 게 나았죠. 놔두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았는데 저도 많이 당합니다. 이거 괜히 손댔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서투른 솜씨로 손댔다 점점 커져요. 근데 막 보이기 싫단 말이에요. 남한테 이런 모습. 스스로 자괴감 드니까 그거 어떻게든 합리화해 보려다가 더 어리석어지고 그거 변명해 보려다 더 어리석어지고 안 해야지 하다가 안 해야지 하니까 더 술이 꿀맛이 돼요. 지금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뭐 이런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더 열받고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한 몇십 년 이렇게 사셨으면 이제는 좀 뭔가 개벽을 선언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답을 알았다 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계속 도둑 잡으려고 도둑 불러드렸다.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안 돼, 전문가 불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괜히 용쓰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 전문가는 뭘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령 만나라 그랬죠. 성령 만나면 예수님이 뭘 보장하셨죠? 요한복음에
성령 받아라. 너희들 나 간 뒤에 성령 받을 텐데 그러면 선정, 즉 평안을 줄 거다. 성령이 두 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얘기했던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자, 예수님이 아는 진리를 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나도 누리게 된대요. 성령 안에서.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탐진치 있고 없고가 문제예요? 여러분, 탐진치 있는 게 걱정돼서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와, 하나님 해야죠. 아니, 지금 여러분 막 내 탐진치에 빠져서 헤맬 때 저기 BTS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걱정하실 거예요? 일단 가서 봐야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막 지금 현실 고민 지금 잠시 있겠죠? 자동 몰라가 되고 내가 더 급한 데 가서 또 몰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탐진치 어디 갔나요? 흔적도 없죠. 아, 아까 내가 술 먹으려고 나왔었지 애초에. 근데 BTS 봐서 내가 여기 와 있지. 한참 복귀해봐야 나올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해서. 술 사러 가다 여기 왔지.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참나를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즉 탐진치를 없애고 말고가 아니라 오, 성령이 주는 평안과 그 자명함 안에서 취해 있다가 아까 내가 5분 전에 되게 뭔가 힘들었는데 뭐였는지 모르겠네. 한참 복귀해봐야 알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힘들었는지.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카르마 경영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그 경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막 독재자 스타일로 강제로 막 탐욕이 술 먹고 싶다. 근데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제압하실 수 있으면 인류가 다 행복하게 살았죠. 이미. 그게 안 돼요. 저는 술 제압되던데요. 그럼 다른 게 안 되실 거예요. 뭔가 또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술은 되는데 요게 안 돼요. 요, 그럼 서로 부러워요. 난 너처럼 술 절제하면 좋겠다. 서로. 저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입 짧은 사람이에요. 밥 먹다가 아니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멈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맛을 아니까. 근데 밥 먹다가 배부르다고 숟가락 놓는 사람이 저는 제일 신기해요. 부럽다. 저는 되게 부러워요. 내가 내게 저 절제력만 있었다면 내가 되게 몸이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면 그분들을 보면 그 아니 이 맛을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맛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안 멈춰집니다. 그렇죠? 맛도 음식의 맛도 아는 사람이 계속 드세요. 그렇죠? 맛을 아니까 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맛을 모르면 그냥 먹다가 아니면 더 큰 이제 더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멈추는 거죠.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또 와 밥 절제력 있다고 그분이 보살인가 하면 그분은 또 다른 데 엄청난 또 중독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비교 단순하게 비교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탐진치를 그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쉽게 다스리던데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아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던데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지? 저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테드에서 그 하는 말 되게 감동이었는데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차이는 저녁형 인간들이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것 차이 그뿐이다. 되게 자책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되게 자책하고 있다. 저녁형 인간들은. 아니 그것도 뭐 좀 뭐 과한 말일 수 있지만 아무튼 재밌죠. 우리가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제가 얻은 돈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뭘 제가 얻고 이거 떠드는지 알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얻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얻은 건 단전호흡 해가지고 뭐 몸에 에너지체 만들어 본 거랑 제가 이 14조의 진리라고 제시한 아공, 복공, 구공을 그리고 구공도요. 아공, 복공, 구공에서도 안 끝나지만 진리는 아공, 복공, 구공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자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우주적으로 자명하다라고 저는 제 영혼상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거. 그리고 구공의 깊이가 또 있어요. 구공을 깨달아도 일지입니다. 그럼 십지까지는 뭔 차일까요? 내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육바라밀이 예쓰지 않아도 내 안에서 터져나와서 제 안에서 육바라밀이 균형감각이 계속 샘솟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일지예요. 그런데 이지 삼지는 뭐냐? 삼지는요. 그렇게 알아도요.
일상생활 모든 일에 그거를 자명하게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는 건 못해요.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를 보호해, 솟구쳐서 보호해줘도 육바라밀에 자명하게, 흡족하게 내가 일처리 잘했다는 기분이 들려면 육바라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또 배워야 돼요. 이게 구공의 심화 과정이죠. 거기에서 뼈대라도 보여야 삼지보살입니다. 그게 이제 살까지 붙어서 방편까지 능하면 자유자재로 어디다 던져놔도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나는 구사할 수 있다가 오지보살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는 육바라밀이 내 양심을, 양심 51%의 삶을 만들어준다. 육바라밀이 늘 온전히 드러나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막아준다 정도.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오지에서, 오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까지 잡혀가지고 육바라밀을 현상계 드러냈을 때 척척 맞아떨어지는 경지가 7지, 8지 이상입니다. 그때부터는 부처라 그래요. 여러분 7지, 8지까지 가면 여러분 부처예요. 부처. 열애. 우리나라에서 7지, 8지 갔다고 인정받는 분은 원효스님, 진묵스님 두 분입니다. 그분들은 열애급으로 불리는. 그런 분은 열애예요. 열애. 뒤에다 부처, 불자 붙여도 손색 없는 분들이에요. 불을 붙여도. 그럼 부처가 되는 게 뭐냐? 육바라밀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공부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공, 복공, 구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공의 심화. 구공을 일상사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사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늘 보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헛소리하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도 없잖아요. 노출을 피해야죠, 사실은. 지적 안 받으려면. 공부가 좀 부족하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을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그게 내 공부가 모자란데 떠들면요. 여러 같이 가는 거예요. 자해 해타. 나도 망치고 여러분도 망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겁니다. 자리 이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으려면 제가 늘 자명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횡설수설에도 제가 추구하는 경지. 횡설수설을 해도 다 양심에 맞아야 돼요. 술 먹고 필름 끊겨도 양심에 맞는 소리만 해야 돼요. 이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어디 가서 공부했다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기엔 너무 갑자기 센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공, 복공, 구공은 어렵기는 그렇게 어렵고 또 할만하기로는 아니 준우도 육바라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요. 그렇죠? 아니 남한테 그 해코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육바라밀의 기본적 요소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포기하실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서 아공, 복공, 구공만 공부하시면 그게 뭐 일진, 이진이 말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훌륭한 어떤 보살도를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만 자명하게 확인하시면 그걸 제가 저는 그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경전은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신통력 얻어볼까 해서 공부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저 봉호 선생님이 호흡 2분만 되면 막 1분만 돼도 막 투시가 열리고 한다고 그 말에 고무돼가지고 시작했어요. 공부를. 근데 1분. 근데 지금 많은 봉호 선생님 제자들이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지 아세요? 막 다 투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호흡이 다 막 몇 분씩 할 것 같죠? 몇십 초 호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1분을 가봐요. 투시가 안 돼요. 호흡을 줄여봐요. 투시가 안 돼요. 올려봐요. 투시가 안 돼요. 2분 가봐요. 투시가 안 돼요. 다시 줄여봐요. 뭐냐면 질문하신 것처럼 내 영성 공부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계속 자기 공부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실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지금 투시가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도 닦은 결실도 잘 안 나요. 그게 뭐냐? 공부 방법을 계속 의심하고 공부하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명하게만 추구했어요. 초능력 빼고 보니까 자명해요. 제가 호흡한 만큼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명상한 만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진리를 탐구한 만큼 제 지혜가 열려요. 하나도 어디 버릴 게 없는, 하루 1분을 공부해도 1분의 실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공부인데 제가 부질없는 망상으로 공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성과 나야 되라고 정해놓은 그 마음이 공부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도 이거 하면 뭐해 투시도 안 될 거 하고 뭐 또 내다버리고 또 새 공부법을 택해봐요. 이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탐진치 상태예요.
제가 탐진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연구하다가 저도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잘해보려고 한게 탐진치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연구해서 제가 스승님 말도 참고만 하되 제가 직접 겪은 거 가지고 자명한 걸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늘 깨어 있는 거.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다 잠깐씩 있을 때 또 깨어 있는 겁니다. 다 몰라 해버려요. 1초라도 몰라 해요. 저는 1초라도 시간 있으면 몰라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느님 참나가 하느님 자리인데 하느님 만났는데 1초 만나도 감격이죠. 지금 안에 계신데 왜 안 만나세요? 1초라도 만나세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하루에 주구장창 들고 있어도 하느님 만날 시간 없죠. 계시는지 알아도 안 만나요. 무섭지 않나요? 인간이? 아니 참나각성 하신 분은 알잖아요. 그래도 안 만나요. 제가 바빠서요 하고. 요즘 참나 만나시나요? 참나각성 다 하신다는 분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참나 계속 확 잘 잡으시죠? 아 제가 좀 바빠서. 뭐가 하느님 만나는 것보다 바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극 드리는 게 그러게 하고 저녁에 또 한 시간 정해서 만나야지. 안 됩니다. 저 같은 기질한테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만나세요. 지금 생각났죠? 하느님 제가 얘기했죠. 생각났죠? 또 만나세요. 제 강의 틀어놓고 있다 보면 만날 계기를 많이 마련해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뭘로 하시고요? 그럼 빨리 하느님 또 한번 만나고. 자명하신가요? 그럼 또 한번 만나고. 그렇죠? 제가 또 헛소리 할 때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빨리 한번 하느님 만나고 오고. 이런 분이 크게 된다니까. 이게 1년, 2년 쌓여보세요. 엄청난 내공이 돼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1분 만나고 2분 만났다고. 틈날 때마다 만나는 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누가 효자입니까? 저 다리 한번 갈게요 하고 다리 한번 꼬박꼬박 와요. 꼬박꼬박 와요. 근데 어떤 놈은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래 있지도 않아요. 왔다가 잘 계신가 해서 왔어요 하고 또 가고. 누가 더 마음 갈까요? 딱 시간 정해놓고 와요. 아 그때 외에는 안 와요. 좀 서운하시잖아요. 고맙긴 한데 둘 다 시간 정해놓고 딱 왔다 내 매정하게 시간 되면 칼같이 사라지는 그 가족과 아 이놈이 놀다가 틈만 나면 기어들어와서 한번 보고 가는 이 가족과 뭔가 좀 정성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전 준우가 그랬으면 좋겠네. 딱 준우야 오늘 안 오냐? 한 달 아직 안 됐잖아요. 이러면 매정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그런 마음 비슷하지 않으세요? 하느님 만나볼까? 아 저녁에 만나기로 했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만나세요. 여러분의 본질인데 지금 여기 이미 드러나 계신데 왜 외면하시는 거예요? 1분이라도 시간 내보세요. 1분씩만 시간 내는 분이 쌓이면 엄청난 내공이 됩니다. 제가 아주 실전 팁이에요. 저는 어려운 얘기 안 해드려요. 왜?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해드려요. 여러분 수행은 기본적으로 뭐 선정은 한 3일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 있나요? 5분. 책을 써도 5분 몰입책 썼었어요. 5분만 합시다. 제발. 기적 일어납니다. 저는 할 만한 거 가지고 얘기해 드리지 무슨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투자하면 아공, 복공, 구공, 진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특히나 아공, 복공은 앉은 자리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앉아서 참나만 만나면 아공을 알아요. 왜? 이건 애고고 이건 참나다. 이거 구분 못하고 어떻게 참나를 만납니까? 참나 만나는 선정 체험에 반드시 어떤 지혜가 수반하냐면 요건 애고고 요건 참나 상태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이 구별이 지혜예요. 이게 아공입니다. 애고를 초월할 수는 있게 됐잖아요. 두 번째 법공. 그러면 지금 멀리 안 나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하는 건 이 지금 여러분 보이는 오감과 제 생각, 제 감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이것도 참나 상태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근데 요놈들이 참나에 기생해서 존재하는구나. 알아차리는 내가 없다면 이놈들도 없구나 하면 내 참나는 본래 텅 빈 공적 영지니 생각, 감정, 오감도 원래 공적한 자리구나. 여기까지 자명하게 참나 상태에서 인가를 해버리시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아공, 복공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안 하실 거예요? 이거요. 끝까지 안 하실 거예요? 틈남하세요. 틈남은 명상하시고 단 명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걱정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예요.
데이터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시고 메타인지의 오류죠.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몰라만 잘하자. 그럼 몰라 하면 참나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그래요. 아공, 복공, 구공, 진리가, 인가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안 하시고 참나를 더 진하게 만날 방법은 없을까요? 참나랑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참나를 얕게 만나건 깊게 만나건 참나 상태에서 에고랑 다른 체험이 일어나니까 그 체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 돼요. 아공, 복공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참나는 이런데 에고는 이렇구나. 참나와 에고 관계는 이렇구나. 이거를 계속 얕은 참나 체험이건 깊은 참나 체험이건 참나 체험이 있을 때마다 뭔가 예전에 내렸던 결론이라도 다시 재확인하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업장이 안 털립니다. 그래서 명상만 계속 하시죠. 죽을 때까지 참나를 더 잡아야 되는데 참나가 더 깊이 흘러야 되는데 참나에 더 깊이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런 망상 속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수행에 답이 안 난 채로 끝나실 거예요. 결론이. 저는 그 상황을 맞이하시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명상만으로 안 돼요. 참나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에 있으실 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린 늘 참나 상태지만 참나랑 더 깊이 만나는 명상이라는 건 나와야 돼요.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 체험이에요. 그럼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결론을 못 낸다면 영원히 들락날락만 거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 그래서 명상만 하시고 저 찾아와서 제가 견성인가요? 왜 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참나가 흐르세요? 예, 늘 흘러요. 근데 아공, 복공 아세요? 뭐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꼭 깨달으신 것 같은 착각까지 이렇게. 왜? 아니, 내면에 참나를 만나니까 난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 학당에서 몇 급인지 아세요? 9급이요, 9급. 왜 8급도 못 쳐드린지 아세요? 8급은요, 참나 체험을 통해서 아공, 복공에 대해서 인가를 하셔야 돼요. 아공, 자명하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에고는 이렇고 참나는 이렇다. 참나와 에고는 이런 관계다. 1급에 비해서는 덜 자명하겠지만 분명히 자기 자명한 체험에 근거한 확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역량만큼. 요게 안 되고 참나가 늘 흘러요. 참나를 만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으로만 얘기하시면 여러분 학당에서는 9급밖에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체험한 거를 개념화할 수 없는 분은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념이 자명하지 않을 때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저희 학당은 철학학당입니다. 명상을 닦는 이유는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명상에 빠지셔가지고 나는 깨달았다고 착각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지금도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몰라 한번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꾸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늘 아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인가했어요. 에고는 무상하고 참나는 영원하다. 어제도 인가했어요. 그럼 오늘 안 하시면 되나요? 다시 오늘 안 하시면 강도가 약해지면서 기억 속에 그 진리가 기억 속의 진리가 됩니다. 오늘 인가한 생생한 자명한 진리가 아니라 기억 속의 진리가 돼버리니까 하루 한 생으로 봤을 때 이번 생에서는요. 자명한 진리를 아직 인가를 정확히 안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니까 진리의 실천이 잘 안 이루어져요. 기억에 의존해서 움직이시면 안 움직여요. 오늘 선정도 안 들었어요. 어제 참나가 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선정도 안 했습니다. 어제 아공을 인가해서 오늘 인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뻔합니다. 오늘 그냥 14조 안 지키고 대충 살고 계실 거예요. 막연한 기억과 막연한 느낌에 의존해서. 그리고 오히려 또 막연한 불안이 옵니다. 참나 놓친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불안이 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하루는 한 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참나와 만남 가지셨나요? 진한 만남 가지셨나요? 선정. 이 진한 만남이라는 게 깊은 멸진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참나를 확연히 느낄 만한 선정에 드셨나요? 참나 내 안에 확실히 있구만 하는 요 정도 선정. 참나 51%는 되셔야 그 느낌이 와요. 그 선정 오늘은 오늘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진리 인가 있으셨나요? 요 14조 진리 오늘 인가하셨어요? 자명하다고? 오늘 안 하셨으면 오늘 이게 뭐에 빵꾸가 나냐면 이 진리에 대한 인가가 구멍이 나면 실천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고 계실 거예요. 즉 과거에 집착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미래에 대해 지나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에고를 앞세우고 계실 거고 참나의 만족을 덜하고 계실 거예요. 참나한테 맡기지도 않고 일체가 참나 작용이란 것도 망각하고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바라밀도 힘이 없으실 거예요. 양심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고정관념, 즉 무지와 아집에 의존해서 분석하고 계실 상황일 확률이 커요. 어떠세요? 지금 이 말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겁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요. 이걸 실천해야 돼가 앞서지 마시고 기본이요. 이게 실천이 나오려면. 아니 선정과 지혜가 바탕이 돼야 계율이 나오죠. 여기서 계율이란 실천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선정이 드셨어요? 오늘은 오늘의 진리인가 하셨어요? 오늘 아공복공 자명하다고 내가 아는 선까지 자명하다고 선언하셨어요? 내 우주의 법으로 선포하셨어요. 내 우주의 법이다. 에고는 무상고 무하여 참나는 상라가정하다. 영원하다. 법으로 선포하셨나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이 진리에 의거해서 앞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선포하셨나요? 참나 상태에서 선포하셨나요? 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해 가셔야 그날은 그날의 진리 실천이 또 이루어져요. 그 힘을 가지고. 이해되시죠?